예, 안녕하세요. 저는 삽이라는 활동명으로 소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부산이나 서울 등지에 활동하고 있는 정진섭이라고 합니다. 소셜 로컬 컨텐츠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역적인 거랑 그리고 사회적인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만드는 컨텐츠를 말합니다. 흔히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창업을 위주로 해서 각 지역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그런 관련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사업에 녹여내는 그런 직종을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소셜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해가지고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녹여내고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크릴이라든지 그런 그림뿐만 아니라 그래픽 아트라든지 모션 그래픽이라는 장르의 저를 사용을 해서 영상이라든지 미디어적인 부분에서까지 확장을 시키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캠페인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꽤 오래됐을 거예요.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송등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의 원형이 되는 형태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서 셉테드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소셜 로컬이라든지 하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작업을 조금씩 조금씩 점층적으로 그리고 층위적으로 확장시켰던 것 같아요.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실패도 많이 했고 뭐 대회를 나가다 낙선이 되고 뭐 입시에도 떨어지고 그런 실연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늘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정말 어울릴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제 삶에 좀 왔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는 앞부분에 흔히 이제 대부분이 부정적인 단어를 이제 뒤에 오는 단어는 미래지향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말들이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로서 좀 저 자신도 위안이 됐던 것 같고 자신의 위안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만들어내는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그런 말들을 조금 새겨가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현재와 미래를 조금 더 희망적으로 그려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1, 2년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어반 스케치라는 장르에서 시도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그림을 좀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왼쪽 흔히 이제 왼쪽 대각선으로 해서 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길거리를 걷다 보면 이제 완전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린다거나 그런 것들처럼 평소에 이제 보지 못했던 것들과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산책을 할 때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내가 안 걸어봤던 길을 한번 가볼까? 저 골목길은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길을 걷다 보면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송등대라는 2020년에 작가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작업을 했던 건데 그 송등대라는 작품을 참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나무와 마을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나무와 마을 낮과 나무와 마을 밤 작품이 있어요. 이제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여름쯤이었나 이제 어느 지하철을 이제 타고 가다가 이제 밖을 바라보는 풍경에서부터 생각을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한 3-4개월쯤 후에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담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림들이 조금 더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지금 제가 작가 생활을 이제 유지하는데 그리고 더 발전하는데 목표를 이제 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콘텐츠의 다양성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일단은 현재로서는 목표로 잡고 있고요.
향후 이제 뭐 몇 년 뒤에 목표라고 한다면 최종적인 목표는 무라카미 다카시 분처럼 뭐 다른 유명 작가님들이나 아니면 중견 작가님들처럼 자신의 스튜디오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제가 아트 디렉터라든지 혹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기획자로서도 그렇고 총체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그것을 일단 향후적인 최종적인 목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